그거 더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집 추천했다는 친구분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추천해 주셨다면서요. 아, 예,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추천해 주셨어요? 왜 추천해 주셨어요?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요. 간단하지만 명쾌한 대답. 그래, 맛있으면 된 거지. 덕분에 가게 안은 식객들로 가득, 식객들 입안은 음식으로 가득, 만나게 흡입하는 식객들. 어디 보자, 어떤 음식인고 들여다보니 끓는데 고기가 있다, 고기를 자른다. 갈비 전골이요. 아니, 갈비면 갈비고 전골이면 전골이지. 갈비 전골은 무엇이란 말인가. 근데 맛있긴 생겼다. 정말이지, 그 맛의 비밀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SBS 생방송 TV에서 나왔는데요. 이 지역이 아시는 집이라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주인 허락 받고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아, 저희 원래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맛집이라는 소문만 듣고 찾아오는 집이거든요. 어째 잘 풀린다 했다. 하지만 포기할 양 PD가 아니지. 설득해라. 저희가 오늘 어머니 요리 준비하신 거 아니고 손님들 20분 이런 거 찍고 싶은 거. 저녁 몇 시에 와서 있냐면은 7시. 아, 일단 저녁. 드디어 촬영 허락 성공. 장하다 양 PD, 고마워요 주인장.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약속 시간이 되고, 다시 찾은 가게는 여전히 식객들로 인산이네. 얼마나 맛있으면 빈자리 하나 없이 꽉꽉 들어찼단 말인가. 기대 반 설렘 반 기대된다 기대돼.